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의 동선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 중앙학동신문센터에서는 조사만 하고 수사를 할 일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고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논의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사후 합리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즉 공개 대상에 속하는 일일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것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당일 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면 보고 한번 받지 않고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자신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김기춘 실장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김경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네. 예. 대통령께 이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서면 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죠. 네. 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일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뭐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 이날 일정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집무실에 안 계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무실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는 답변. 괴이한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비서실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서실장도 모르는 어디에선가 서면이나 전화로만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유선 보고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 그럼 누굽니까? 그럼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해경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님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 첫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10시 이후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한 벙커에 오지 않으셨다고 했고 비서실장께서도 벙커에 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일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거의 90일이 다 돼가는데 확인이 안 되신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국가기밀입니까? 그 청와대 내에서는 청와대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당연히 이날 오후 5시까지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재의 대책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지금
끝이 됩니까? 박 대통령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언급을 합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실장님, 대통령께서 5시 중대본 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가셔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부 2차관.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아, 갇혀있어서요. 대통령은 5시 10분에 중대본에 가실 때까지 남아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모르는 곳에서 7시간 동안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합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대답일 뿐이고요. 그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의 동선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창우 현 동작구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으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부속실 비서들에겐. 그래서 모를 수가 없죠. 침실에서 안 나오셨으면 모르죠. 그 외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지위가 7시간 동안 사라졌다는 것 같기 때문에. 과연 김기춘 실장의 말처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무언가를 한 것일까? 아니면 숨겨야 할 뭔가가 있는 것일까? 청와대의 입장을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비서관들이 대부분 휴가 중이어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당일에 우리 박 대통령님 그 행적이 지금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지금 현재 공개가 안 돼 있는데요. 요 일정들이 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휴가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정이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예. 그 국회 그 저 운영위하고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세력을 보시면 예 그거를 저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에서도 김기춘 실장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선일보에서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정윤회 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풍문을 칼럼으로 내보내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유가려 씨가 6달 동안 갇혀 허위 자백을 한 곳이고 한종수라는 탈북자가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자살했다는 곳입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십 차례 거듭 보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간첩 조작과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시설과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탈북자들의 위장탈북 여부를 조사하는 이 시설은 그동안 간첩 조작의 산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이곳에 수용돼 최장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길면 수개월, 짧으면 일주일 정도를 달력도 없고 CCTV로 샤워실 내부까지 감시를 받으며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1인실에서 국정원 조사관들의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1인실에서 여러 달 조사받은 끝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회피 약물을 받아와 국정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다는 간첩 혐의 피고인도 합심센터 직원의 강요를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뉴스타파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28일 오후
이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시설과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조사실도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방형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중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서 법률 상담을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방침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다른 수사관들, 조사관들에게 공개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다른 조사관들이 내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내부형 개방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개선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앙합동신문센터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또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 내부에서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뭐 인권보호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법률 전문가가 국정원 직원인 변호사일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전문가인 법률가가 외부에 알릴 수가 없거든요. 국정원 직원법상 뭐 기밀누설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거나 외부 기관에 고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 보이사 직파간첩이라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홍보 씨 변호인단은 중앙합동신문센터가 행정조사를 하는 기관임에도 사실상 수사를 함으로써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처럼 조사와 수사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행태야말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근본적인 문제였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개선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조사만 하고 수사를 할 일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고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지 뭐 최근에 어떤 문제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뭐 증거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조작 사건들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조사하다가 갑자기 수사로 전환되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또 영장 없이 구금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뭐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름과 시설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개편으로는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둘러싸고 불거진 많은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특히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중국이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경우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사드는 자칫 한중 관계를 군사적 갈등 관계로 내몰 수 있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원중 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는 약어입니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 요격 미사일을 쏘아 공중에서 폭파시키겠다는 것인데, 흔히 알려진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 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사드는 저고도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도입이나 MD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지만 최근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9월 5일 미 국방부 미사일 정책국장이 한국 정부가 사드에 관한 성능, 가격 등을 물어왔다 이렇게 하자 다음날 국방부는 오전에는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는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화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이 배치를 한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종말 단계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 새로 취임한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20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을 또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그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현직 국방장관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미국 MD체제의 핵심 장비를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단축하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며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까지 여러 종류 미사일이 있어야 중첩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가져오면 당연히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지. 통상 일본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노동미사일을 남한으로 쏠 수도 있다는 개념은 올해 초 국회 국방위 토론회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북한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 이 미사일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습니다. 통상 이때의 발사각은 45도 전후. 하지만 발사 각도를 70도 이상 높여 발사하면 부산과 대구, 대전은 물론 서울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미사일 정점 고도는 3,400km 수준. 이 경우 고도 40km 이내를 요격하는 패트리어트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며 결국 사드 미사일 같은 고고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명이 이론과 가설로만 가능할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남한 타격용으로 수백 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또 장사정포를 갖춘 북한이 중장거리용 노동미사일을 남한 공격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란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탐지하기가 쉽고 요격하기도 쉽고 자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명중률이 이 정상적인 발사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군 당국에 있어서도 이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와 같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 한국에 발사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군사 행동을 한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모든 논의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사후 합리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드 도입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MD가 북한과 함께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체계여서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부분. 그래서 비록 주한미군이 도입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쉽게 허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MD체계의 어떤 전초기지가 됐을 경우에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한국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 같은 관계에 빠지게 되면은 샤드 도입비로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경제적인 데미지를 한국 경제가 입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사드 도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특히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 때문입니다. 사드 체계는 ANTPY-2라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게 됩니다. 미군의 MD는
사드 레이더와 같은 X밴드 레이더로 하와이 주변에 배치한 초대형 레이더인 SBX 등을 서로 연결해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평양 쪽으로 날아오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SM-3 미사일, 사드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단계별 요격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설치 장소에 이동이 가능하고 탐지거리가 최소 1000km 이상. 이 레이더가 한국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북한을 포함해 중국 베이징과 동북부의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는 데 최적의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 특히 일본을 향하는 중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대신 탐지해 요격하는 역할을 하게 돼 외교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중국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동을 안테나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 고정시키면 딱 고정돼 버린다고. 이게 한 번 고정시키면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에 주로 맞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당연히 고정시켜놓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베이징 그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까지 걸리더라고 보니까 각수상.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도 상식에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뭘로 반박을 해야 될지 그 참으로 난감한데. 우선 최근에 한반도 전략은 미 태평양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태평양사의 핵심 임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임무가 중국 견제입니다. MD에 한번 발을 빠뜨리는 순간 우리 외교의 자율성은 크게 잠식됩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도입되는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국익 차원에서도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 언론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것이고 장소까지 물색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고 중국 언론은 한국의 사드 도입이 한중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국방부의 알듯말듯한 입장으로 논란만 분분할 뿐 국익이 걸린 정책 결정이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주입니다. 뉴스타파는 7월 18일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권은희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총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실제보다 축소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은희 후보는 뉴스타파의 보도로 권 후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7월 27일 해당 보도의 취재 과정과 당사자의 반론은 통상적 수준에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권 후보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의위는 권 후보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심의 결정 내용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세심하고 정밀하게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 이후 시청자 여러분이 전해주신 의견들을 엄중한 채찍질로 받아들입니다. 뉴스타파는 99% 시민들의 편에 서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라는 후원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비영리, 비당파, 독립탐사보도 매체를 표방한 창립정신을 지켜가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